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심각한 주차 대란을 해결하거나 흉악 범죄를 막는 일은 보통 자치단체나 경찰의 몫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근에는 이 같은 문제도 지역 공동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맹진영 의원이 주최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토론회에서 관련 진단과 정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들 중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대란 문제가 단연 손꼽힙니다. 동대문구 한계구에서만 차량 2만 대분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단 자체 진단이 나오는 상황. 더 큰 문제는 주택가의 도로 자체가 비좁아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시에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곳도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자치단체가 해결할 몫의 문제로 취급하기 일쑤인데 최근에는 발상을 바꿔 주민 공동체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하천하고 가로등 관리 뭐 이런 것들 지역 공동체에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어떻습니까? 가로등에 불이한 점은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가로등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되 스스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주민 공동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립대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맹진영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이 너무 깊숙하게 관여를 해서 공동체들 자율성들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런 이유로 도시재생사업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데 이것도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나 이런 것과 연관해서 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주민 공동체가 소수의 열성적인 주민들에 의존하다 쉽게 동력을 잃어버리기 일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봉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못하면 역시 주민들의 실력이 낮아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영국 등 선진국처럼 지역 공동체에게 현실적 수준의 공공 예산과 활동 공간을 배정해주고 지역마다 난립하는 주민단체를 통합해 활동의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서울의 마을 공동체가 적지 않은 성장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공동체의 역량을 행정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수행되고는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제도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도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육성되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송파대로의 교통난을 미리 점검하고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온 탄천도로 확장 사업. 줄곧 보류돼온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의회 청원서로 일부 구간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은 탄천도로 확장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인정되고 주민 의견이 좁혀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주민들의 입장차로 지지부진해온 탄천 동측도로 확장 사업. 탄천 동측도로 확장은 송파대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으로 탄천 동로 왕복 4차로 구간을 모두 지하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인근 아파트 주민 간의 의견차로 인해 줄곧 보류되었습니다. 단지 차량 통과를 위해서 모든 도로를 지하화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부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런 갈등 속에 사업을 더룩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시 의회 측은 협의가 가능한 일부 구간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남근역의 어떤 그런 개발에 따라서 송파대로의 어떤 그런 늘어나는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탄천도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중도시개발 사업이 이미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지역 주민과 어떤 의견이 좁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단계별로 뭔가 좀 분리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측은 약 250m 길이의 가락시장 서측부터 패밀리 아파트 구간을 오는 10월까지 설계를 마쳐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한다는 입장. 일부만 지하화하고 나머지는 지상공원을 만들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장애물들로 인해 광평교 구간까지의 지하화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설계 중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4일 날 네.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계획 방향을 정할 거거든요. 서울시와 의회 측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특히 말과 글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큰 고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에는 문자 판독기와 같은 보조기기를 대여해주는 곳이 있지만 일상의 의사소통 전반을 도와주는 전문기관은 아직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은 지난 4월 발의한 서울시 의사소통관리지원센터 설립 조례안 관련 토론회를 열어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 중 글이나 말을 원활히 사용하기 어려운 건 특히 큰 고충이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80%는 글을 읽을 때 돋보기나 확대경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 도서관이나 은행, 우체국 등을 제외하면 이러한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갖춘 곳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게 문자 판독기 등 보조기구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일부 저소득 계층에 국한되는 현실입니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 모두 사회활동이나 직업생활에서 우선으로 배제되는 차별까지 받습니다.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반 환경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돕기 위한 의사소통 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서울시의 실제 추진은 지지부진했던 상황. 이에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은 일명 의사소통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달 발의했고 관련 토론회도 열어 장애인단체 등 각계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시 그 보조 재활 보조기기센터 장애인 인권 침해 정보 제공 포상 운영 장애인 인권 증진 위원회 운영 등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단순히 보조기기를 대여하는 곳이 아니라 일상의 의사소통 전반을 도와주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운영 중인 총 3곳의 보조기기 센터를 14,000여 명의 장애인이 이용 중이라고 설명하고 내년에는 서울 서부권 센터를 추가 설치해 의사소통 권리 지원 센터로 특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네, 장애인 보행권이라는 단어는 들어봤는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라는 것, 이 리포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단순히 보조기기를 대여해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의사소통 전반을 도와주는 이 전문화된 지원센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발의된 서울특별시 의사소통권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안정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2017 지방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구 세무공무원과 학계 등 지방세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 확충과 세제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최근 복지 등에 대한 재정 수요는 증가한 반면 그 재원인 지방세의 여건은 그리 밝지 않고 지방재정 확충과 세제 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2017 지방세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재정 분권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넉넉치 않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모두 늘어난 지방재정 규모에 맞춰 이를 확충하기 위해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세원이 몰려있는 수도권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높은 대도시를 안고 있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별로 되질 않아요. 하지만 그 뒤에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농어촌을 포함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수평적 불균형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거다. 이에 대해선 국세 중에서도 어떤 항목을 이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극히 재정적인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그러한 세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국세로 돌리고 지금 주장하시는 지방 소비세 그리고 비례세를 기초로 하는 소득세 확충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세입에 대한 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제를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법인 지방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기업은 모여있음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서라도 서울에 입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을 활용한 겁니다. 집적경제가 큰 서울과 같은 이런 입지 조건에서는 기업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거기에 맞게 그 법인 지방소득세를 높여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과세를 할 수 있다면.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임출빈 서울시 세제과장은 세미나에서 제시된 재정 확충 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재정 분권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서울시의회 오경환 의원이 어제 TBS FM 서울 속으로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의원은 서울 속으로의 코너 목요 데이트에서 의정활동과 지역구인 마포구의 현안을 짚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서대문구와 마포구를 가로지르는 서부광역철도의 특별위원으로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구인 성산동의 줄어드는 고가와 육교 문제를 언급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목요 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의회와 시민들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문영민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이 유기견과 산책도 하고 입양 상담도 할 수 있는 유기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하며 산책하는 동안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유기견 입양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견과 공원 산책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현장에서 신청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매회 산책 행사에 참여하는 유기견은 10여 마리로 사전에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수의사 출신으로 매주 유기견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상훈 서울시 의원은 유기견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으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지방의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나 역할에 대해서는 혼동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의회 사용 설명서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의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지방자치단체를 두 개 기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의결기관, 지방의회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방의회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머릿속에서는 선뜻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는 않거든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지역의 범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광역의회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광역시 같은 이런 특별광역시가 포함이 되고요. 또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까지 도까지를 이렇게 광역의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의회도 있겠죠? 네, 기초의회는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그러니까 경기도의 안양시라든지 서울시의 마포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되겠습니다. 사례도 밑에 나와 있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더 들어가면 지방의회에는 또 의정 활동이나 의사 운영을 위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광역의회 사무기구는 사무처라고 명칭을 하고요. 기초의회 사무기구는 사무국이나 사무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마포구 의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의회 사무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초의회니까 사무국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네, 의회 사무처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무국과 사무처, 이 각 광역의회냐, 기초의회냐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제가 사는 지역에 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나눠지는 그 구분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지방의회는 그 지방 주민의 선거 4대 원칙이죠.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로 조직됩니다. 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보수는 명예직과 유급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다가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들에게 월급을 더 받는 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월급 줄 테니 더 열심히 하세요 라면서 세비를 주고 계시죠. 네, 임기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데 우리나라는 4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장단 구성을 살펴볼 텐데요. 네,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의장 1명, 그리고 부의장 2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경우 양준욱 의장과 조규영 부의장, 김진수 부의장이 의장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자, 이렇게 선출을 하는데 의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을 하고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언제나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방의회가 되어야겠죠. 이 시간 지방의회가 어떻게 광역의회와 또 기초의회로 나눠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